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법원 논의를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에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송기현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은주 수석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국민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12구 이태원 참사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태원 특별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보다 힘과 권력이 훨씬 세다 하는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불러도 안 갈 경우에 처벌을 받고, 그리고 여기 안에 대해서도, 자, 여러 가지 이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서, 자료 제출과 같은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요구하지 않을 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조항도 넣었습니다. 동행 명령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특조위 직원과 조사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개인 또는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의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특조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야.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다른 걸 보면, 자,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등, 그리고 간병비와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등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직장도 제공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논란이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태원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 이태원 피해자들을 위한 뭐 건물이나 빌딩 뭐 이것을 만들 거로 보입니다. 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픈 기억을 계속해서 건물을 통해서 또 기억하게 되고 강제로 기억하게 된단 말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모 공원 조성을 하거나 추모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추모제 개최 등의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추모제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조사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범위도 엄청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희생자 외 생존자와 목격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도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생존자, 목격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면 다 보상이 된다는 말인가?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공무원을 제외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도 여기 피해자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거주했던 또는 사업장에 운영하거나 근로 중이던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과도하다. 그리고 보면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의 일반적인 지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각히 오래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쟁점은 참사 당시 목격자와 구조자, 또 이태원 골목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나 이들의 가족을 피해자로 볼 것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자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피해자인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이재근 특별법 TF 간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시신을 봐야 했던 목격자, 상인, 가게 직원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이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도 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잘못으로 참사가 발생해서 긴 시간 영업 활동을 못하는 이태원 상인들도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특별법 초안 작업에 작성했던 박하니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처음 논의할 때부터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구조자, 목격자, 지역 상인이 모두 참사 영향을 받은 피해자라고 봤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범위가 너무나 넓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는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의 검정지원, 그 치유 휴직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과 같은 비검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면서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말하자면은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동의 못한다라고 하니까 패스트트랙을 넣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국민의 유가족들은 지금 이 매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협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도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 과거에 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많이 광범위하게 예산과 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국민 예산이 들어가고 너무나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 뭐이 추모관, 공원, 또이 추모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자, 국민 나라를 지키다가 숨졌던 우리 용사들. 자, 오늘도 여기 관련해서 지금 서해 수호의 날 행사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그런데 국민들은 그 날짜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서해 쪽으로 북한의 참수리정에 대해서 공격을 도발해갖고 그 우리 윤영하 이 소령 등 6명이 희생됐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그 유가족들 또는 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 정도만 됐더라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하고 인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 사고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이 말하자면 배상 보상 또는 거기 조사할 때 말하자면 가지 않으면 처벌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제 조항을 집어넣은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사람보다 더큰 등급 위에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많은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